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어가 뭐냐면은 풀인더 샤워예요. 그러니까 샤워하는 샤워기 안에 있는 뭐 바보. 그러니까 얘는 뭐를 깨달았냐면은 물이 너무나 차갑잖아. 그래서 뜨거운 물을 틀었어. 그러나 뜨거운 물은 테이크어와 시간이 좀 걸린대, 도착하기에. 그래서 바보는 단지 이 뜨거운 물을 갖다가 내내 틀어놨다는 얘기야. 올드웨이는 내내란 얘기지. 그러니까 얘가 뜨거운 물이 언제 올지 모르고 계속 틀어놨다는 얘기예요. 예,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신을 태운 거야. 그래서 풀인더 샤워는 이번에는 어떤 어구인데, 이제 코인이라는 게 여기서는 그말 같은 게 붙여지다야.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, 얘가 노벨 그 이제 수상자인 경제학자인데, 얘가 어떤 아이디어를 묘사했냐면은 이 아이디어가 어떤 변화라든지 정책이야. 근데 이것이 계획된 거야. 뭐를요? 얼터는 바꾸는 거잖아. 뭐를요? 경제의 과정을 바꿔야 되는 이런 변화하고 정책이 되어져야 된대. 천천히 되어져야 되는 거지. 뭐 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되어들기보다는 정책이 굉장히 천천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. 왜? 정책이 효과를 거두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. 뜨거운 물을 트는데 뜨거운 물 효과를 보는데 역시 시간이 걸리는 거랑 마찬가지란 얘기예요. 왜냐면 그것이 시간이 걸린대. 결정하는 건데 이러한 변화의 효과를 결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. 즉, 무슨 말이냐면은, 어떤 변화야. 근데 이게 넓은 경제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변화는 특별히 뭐와 같은 건데, 미국과 같이 좀 커다란 거잖아. 얘네는 시간이 걸린대. 그것에 어떤 길을 갖다가 관통하기 위해서는. 자, 예를 들어서, 중앙은행의 움직임이야. 뭐와 같은 건데, Federal Fund Rate라는 게 연방기금률을 낮추는 거야. 그러니까 기금률을 낮추면은 이게 경제가 활성화되는데, 그거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것이 약 어떻게 돼?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대. 뭐 하기 위해서? 경제에 완전하게 통합되기 위해서는.